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눈도 내렸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렸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1cm 정도만 쌓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인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 20도,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22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